여러분, 오늘은 토요일인데 남편의 직장 동료가 결혼식을 해요.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초대를 받았고,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부터 시청식을 가기 위해 분주합니다. 그리고 저녁에는 결혼식 이브닝 파티가 있는데 너무 기대되고, 몇 달 전부터 진짜 드레스랑 구두랑 신발이랑 액세서리 다 준비해놨어요.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벨기에에서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브이로그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따 봐요. 준비 끝? 예. 예, 오전에 가는 시청식은 컨셉이 블랙이라서 메이크업을 블랙 스모키로 했고, 레드는 약간 브라운의 골드를 브랜이라고 할 뻔했어. 브랜 브라운의 골드를 네. 믹스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네. 오늘 결혼식 갈 때 입을 옷을 준비해봤어요. 시청식 갈 때 입을 옷은 올블랙. 올블랙으로 커플룩, 여기는 이브닝 파티 갈 때 입을 옷 레드로, 블랙에서 레드로 변신할 거예요. 따란 딴딴딴. 이것도 탑샵. 오늘 파티 갈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. 이건 H&M에서 사본 니플 패치? 드레스 입을 때 꼭 필요한 거. 이거 처음 써보는데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프라이마크에서 산 건데 1.5유로밖에 안 해. 이거 페이크 네일? 원래 손톱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특별한 날을 위해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. 그리고 액세서리들. 그리고 이거는 프로포즈 받았을 때 반지? 이거 착용할 거고. 네, 끝! 이게 지금 오전 아웃핏, 오전 착. 시청식에는 조금 노멀한 옷을 입고 가요. 이렇게 약간 일상복 같은 걸 입고 가더라고요. 그리고 저녁에 가는 웨딩 디너 파티는 좀 약간 노란 뻑적지근하게 갑니다.
오.
my heart is pure.